아, 네. 다음 사연도 대학생인데요. 이번에는 동아리 오빠예요. 어? 동아리에서... 그래, 동아리 오빠가 제일 위험해. 아, 이거는 근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 좋아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예. 오. 이거는 뭐? 동아리 선배가 자꾸 이제 질척대는 거죠. 그래. 들이대. 아, 그게 또 너무, 동아리 오빠의 매력이지. 그렇죠. 너무 들이대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몇 번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계속 이제, 얼굴 봐야 되고. 그치. 또 그냥 너무 안 좋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끊어버리면 약간 좀 그러니까. 동아리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아, 이게 면봉을 바꾸다니나 귀에 못 알아들어? 아,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제 어색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색하지 않게 떼어내고. 아, 거절이 아니고 떼어내는 상처 주지 않고는 못 떼어내요.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싸움으로 치면 안 아프게 상대를 때리고 이길 수 없잖아요.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떼어내는데 이 상대가 나를 포기하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우리 둘 사이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는 그딴 건 없어요. 남녀 사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우리 그냥 옛날처럼 그냥 친하게 지내면 선후배로 지내면 안 돼요. 그러지만 이미 이 남자는 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널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 말은 진짜로 친구로 지내자는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일단은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친구로 지낼 테지만 난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다시 치고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 탓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지 상대방이 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돼야 돼요. 안타깝지만 사귀던지 동아리 정리하던지 아니면 이 오빠를 정리를 하던지. 아니, 이 오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 동아리는 할 수 있죠. 아니, 삐죽삐죽 다녀야 되잖아요. 아, 뭐 삐죽삐죽 다녀. 뻔뻔하게 다니면 되지.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난 너 같은 스타일 싫어해. 이렇게야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서요. 저 요즘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거절해요. 예, 그럼 남자들은 정말로 얘가 내가 싫은 건 아닌데 지금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 아니, 과로가 있잖아요. 너랑 연애할 때. 그걸 안 들으려 그래. 누굴 좋아하면 안 들려. 오빠한테 상처 주지 않고 떨어낼 가능 그건 없고요. 깔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빠, 저 오빠랑은 연애하기 싫어요. 이제 남은 건 직구밖에 없어요. 직구예요, 직구. 왜냐하면 직구 안 하면 이 안 떨어져요.